기출유형 11번, 기출유형 11번, 섹션 1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이런 네트워크 구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특징이 있는 게 있죠. 특징. 무슨 특징이 있냐면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선이 두 줄로 내려간다라는 거. 이게 큰 특징이죠. 또 하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R1 라우터와 R2 라우터가 있는데 요 R1 라우터 F0/0에 F0/0번 포트에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R2에 F0/0 포트에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FA0/0 포트에 입력된 주소를 참조하여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눔. 자, 이 포트에 입력된 주소를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눠라. 또한 이쪽의 포트는 네트워크를 똑같은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네 개로 나눠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나눠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소 조건을 줬습니다. 주소 조건이라 하면 주소 조건 첫째 IP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요런 조건을 줬고, 두 번째,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트워크 네 개로 나눠도. 그러나 지금 PC2, PC0, PC1이 문제에 보시면 DHCP로 할당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DHCP로. 그래서 PC2와 PC0과 PC1 이런 것들의 주소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버의 IP 주소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로 구해놔야 되는데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라우터에서 이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서브 인터페이스 할 때, IP 헬프 서버 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서버는 주소를 꼭 구해놔야 됩니다. 아울러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라우터에 각각 입력되어 있는 주소를 참조해서 이쪽 구간은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누고 이쪽 구간은 네트워크를 네 개로 나누는데 네 개로 나눴을 때 여기에 쓰는 거와 여기에 쓰는 주소는 네트워크를 첫 번째 거, 여기는 두 번째 거. 그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구간, 여기는 네트워크 네 개를 구해서 첫 번째 구간, 요것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두 번째 구간. 혹시 문제에서 여기는 첫 번째 구간, 여기는 세 번째 구간,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네트워크를 네 개로 나누는 것을 나누되 세 개, 네트워크 세 번째 구간까지 해야 되지만 네트워크 네 개로 나누면서 첫 번째 구간과 본 문제에서는 두 번째 구간까지만 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의사항이 조금 있지만 이 문제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나누고 또한 여기에 스위치의
줄이 두 줄로 내려감으로 해서 요 문제에서 새로 나온 LACP라는 게 있습니다. LAC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해서 통신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LACP 프로토콜에 대한 질문을 한 관계로 오늘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시면 R1 설정이 있고 R2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라우터 R1 설정 밑에 R1으로 변경하시오 이름을, R2는 라우터 이름을 IS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R2라고 정보표에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R2로 변경하시오.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문전에 이렇게 내비로 두면 혼선이 생기므로 라우터 이름을 ISP가 아니고 R2로 변경하시오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시면 주소 얘기가 나옵니다. IP와 주소 설정. R1 라우터에 이미 설정된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참조해서 두 개의 서브넷으로 나누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입력된 값은 삭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이 없어도 여러분은 삭제해야 됩니다. 주소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는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소가 있을 때는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소 삭제할 때는 사용하는 명령이 no IP ADD 한 줄만 치고 엔터를 치면 F0/0번 포트에서 주소가 삭제되고, 아울러 이것도 R2에도 똑같이 원래 입력된 값은 삭제하시오라면 요 명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IP는 조건이 어떤가? IP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IP는 첫 번째 서브넷에서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서브넷은 서버에 할당합니다. 이때 IP도 역시 할당 가능한 첫 번째,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R1의 시리얼 주소는 172.16.0.1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30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후에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릴 때 라우팅 부분에서 라우팅을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알아야 입력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시리얼 포트의 네트워크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현재 네트워크는 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네트워크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에서도 맨 마지막 주소 이를 0으로 쓰면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것은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하나 힌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슬래시 30은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모두 몇 개다? 두 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172.30.0.0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6, 요 문제에서 16.0.0이다. 네트워크가.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172.16.0.1이 있고, 또 하나 172.16.0.2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1은 지금 현재 R1 시리얼 주소고 2는 R2 시리얼 주소로 지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서 네트워크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좀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R2에 대한 얘기에서 R2에서 역시 주소는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R2에 이미 설정된 주소를 참조해서 4개의 서브넷으로 나누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 원값은 삭제하시오. 그 다음 첫 번째 서브넷
두 번째 서브넷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네 개로 나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브넷은 PC0에 할당하고 두 번째 서브넷은 PC1에 할당하는데 이때 IP는 첫 번째, 할당 가능한 첫 번째,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C1에 IP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사실 DHCP로 문제에서 DHCP로 할당받기 때문에 이 주소는 뭐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네트워크를 구하다 보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을 위해서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이 주소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R2의 시리얼 주소,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은 172.16.0.2라는 주소, 이 주소에서 네트워크는 172.16.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아, 페이지를 넘겨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이 포트에서 스위치 0이 있고 스위치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2가 있습니다. 이때 이 VLAN 번호가 여러분들은 지금 위쪽에 스위치 0번 VLAN 20입니다. 스위치 1은 VLAN 10입니다. 스위치 2는 VLAN 10과 VLAN 2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스위치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0번은 VLAN 20이라는 것이 위쪽 PC에 할당되는 VLAN 번호가 20입니다. 아래쪽이 10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0, 20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위가 10이고 아래가 20이다 하는데 위쪽이 20이라는 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위쪽이 20이다. 그 다음에 아래쪽 PC가 VLAN 10이다. 이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물론 S2는 자연스럽게 왼쪽은 VLAN 10이고 오른쪽 서버가 연결된 포트는 VLAN 20. 우리가 평소 풀던 VLAN 번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을 위해서 요 말이 필요합니다. DHCP. 자, DHCP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릴레이란 말이 나와 있고 또 하나 서버에 이미 DHCP가 설정되어 있다. DHCP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PC가 라우터를 통하여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요 문제는 무슨 뜻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PC에 서버가 주소를 동쪽으로 할당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는 서버가 PC의 주소를 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전에 문제 풀었던 거를 생각해서 명령어 IP 헬프 다음 아직 구하진 않았지만 서버 주소 이렇게 여러분들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동작을 위해서 주의할 것이 또 여기 있습니다. 요 인터VLAN이라는 거, 인터VLAN은 뭐 익히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서브 인터페이스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죠. IEEE 802.1Q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 여기서 스위치2에 트렁크 할 때 VLAN 10, VLAN 20의 데이터만 전송되도록 하시오. 트렁크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꼭 이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십시오. SW 트렁크 TR allowed 허용하다. 그 다음 VLAN 번호 10 쉼표 반점 20 이라고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 스위치 0과 스위치 1에 LACP를 구성하십시오. 그 다음 R1과 R2의 립V2 라우팅을 이용해서 풀 라우팅 하십시오. 라우터 두 개에 모두 라우팅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특징적인 것을 쭉 살펴봤고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일단 네트워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네트워크가 구해지면 R1부터 동작을 시키고 테스트,
R2 동작을 시키고 DHCP가 들어오는가 확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또 추가로 요청하는 AAA라든지 표준 ACL 등등을 추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1 라우터를 열어서 입력된 주소를 참조해서 네트워크 두 개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본 문제에서 네트워크 나눌 때 제가 요약적인 공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앞쪽에서 이론 부분에서 서브네팅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식이 도출되게 돼 있으니,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기억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R1 라우터를 클릭. 자, 라우터를 눌러서 CLI를 누르시고 엔터. ENCONFT. 자, 뭐 이름 바꾸는 문제는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되는데 일단 열었으니까 문제 풀이 과정 중에서 하나이므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HOST R1 해서 장비 이름이 바뀌었고, 내가 이 안에 입력된 내용을 좀 보여달라. 명령은 우리가 프리빌리즈 모드, 즉 2단계에서는 쇼런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컨피그 모드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두 자를 붙여서 do show run이라는 명령을 기억하시면 위치가 어디서나 항상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터. 모아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 큰 거를 계속 칩니다. 자, 쳤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F0/0번에 들어가 있는 주소입니다. 자, 지금부터 요 들어가 있는 주소를 참조해서 네트워크 서브네팅, 두 개의 서브네팅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F0/0 192.10.0.100이라는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255.25.25.0.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확인하는 것은 입력된 주소입니다. 입력된 주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92.10.0.100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는 24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슬래시 24의 네트워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슬래시 24의 네트워크는 주소 마지막 자리를 0이라고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네트워크를 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네트워크는 192.10.0.0입니다. 100이 0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 주소를 참조해서 이 네트워크의 주 네트워크와 서브넷 마스크를 참조해서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눠라 할 때는 서브넷 마스크가 바뀝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커집니다. 해서 왜 커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이론 부분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간편한 방법을 설명드리므로, 자, 여기서 두 개의 서브넷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개의 서브넷. 그러면 두 개의 서브넷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은 현재 서브넷 마스크 슬래시 24가 1 증가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구해지겠습니까? 슬래시 24 더하기 1 증가 하게 되면 결국 슬래시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늘 2013년도에 나왔고 2015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항상 첫째 네트워크를 구한다. 둘째 서브넷 마스크가 1 증가한다. 어떤 경우? 두 개의 서브넷으로 나눌 때.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쓰느냐.
두 개의 서브넷이니까 첫 번째 서브넷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서브넷은 여러분들이 지금 네트워크를 구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얼마입니까? 192.10.0.0이고 바뀐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입니까? 25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소, 네트워크가 0일 때 마지막 주소는 25라고 하는 것은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128입니다. 와일드 카드는 0.0.0.127입니다. 따라서 저 앞에 네트워크에다가 와일드 카드를 더해서 구한 마지막 주소는 192.10.0.127이 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25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서브넷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서브넷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브넷. 이때 여러분들은 구하는 원칙이 현재 이 첫 번째 서브넷 마지막 숫자가 127이므로 127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두 번째 서브넷의 스타트,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숫자에다가 끝 숫자에다가 1을 더하면 이 두 번째 서브넷의 네트워크 스타트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요 끝에다가 1을 더하면 192.10.0.128이 되고 서브넷 마스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또 역시 마지막 주소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128이라는 요 숫자에다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더하면 되는데 0.0.0.127이므로 128에다가 127을 더하면 마지막 주소는 192.10.0.255가 되겠습니다. 255/25. 아, 여러분 교재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IP와 게이트웨이 조건이 있지만 첫 번째 서브넷의 IP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동으로 들어올 거니까. 따라서 게이트웨이는 요 할당 가능한 마지막이므로 마지막 주소 127에서 1을 빼서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되느냐?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0.0.126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브넷은 서버 쪽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버의 IP 주소는 구해야 됩니다. 왜냐? DHCP 문제에서 IP 헬프 때 사용해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는 서버의 IP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 그랬으니까 192.10.0. 네트워크 128에다가 1을 더해서 129가 IP가 되겠고 바로 이 주소가 서버의 주소입니다. 지금 서버는 열리지 않지만 서버에 입력된 주소가 우리가 구한 게 맞으면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 129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고 아울러 게이트웨이는 또 구해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주소는 마지막 숫자 255에서 1을 빼니까 192.10.0.254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왼쪽에 도면의 왼쪽에서 요런 주소를 구해 놓고 제가 R1에서의 모든 입력을 진행을 하고 PC2라고 하는 것을 열었을 때 주소가 잘 들어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현재 문제 풀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구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0.0.126이고 서버의 게이트웨이는 192.10.254다. 지금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서브 인터페이스 할 때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IP192.10.0.129는 DHCP를 위해서 IP 헬프 쓸 때 필요한 주소입니다. 자, 이상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한 IP와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체적으로 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라우터 지금 현재 R1이 열려 있으니까 본래 우리가 스위치부터 작업을 했지만 여기서는 라우터부터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라우터가 열려 있으니까 엔터를 치시고, 현재 주소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일단 주소는 구했고 포트를 이동을 해서 입력된 주소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F0/0으로 이동합니다. int F0/0. 자, 여기에 주소 있는 걸 지울 때 명령어는 no IP ADD 하면 입력된 주소가 삭제가 됩니다. 저것을 삭제 안 하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 동작이 안 됩니다. 꼭 삭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 색깔이 아직도 빨간색이므로 활성화를 위해서 no shot.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 녹색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현재 왼쪽에 있는 PC2가 VLAN 10이고 오른쪽에 서버는 VLAN 20이므로 여기서 서브 인터페이스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NT PC2의 VLAN 번호가 10번이므로 F0/0.10 그 다음 END10 주소 IP ADD. 자, 주소는 아까 우리가 구했죠. 192.10.0.126이 게이트웨이 주소고, 서브넷 마스크는 25.255.255.255.128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받아야 되기 때문에 IP 헬프를 쓰면서 조금 아까 우리가 구한 서버 주소를 써야 됩니다. 192.10.0.129 엔터. 활성화 노 샷. 자, 여러분들은 지금 10번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했고 이번엔 20번 VLAN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INT F0/0.20 END20 주소 IP ADD. 이때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 192.10.0.254가 게이트웨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25.255.255.255.254가 틀렸죠. 서브넷 마스크니까 128이 되겠죠.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자, 128. 내가 여기다 입력을 잘못했더니 배드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가 틀렸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즉시 다시 입력하면 지금 요 입력된 것은 입력이 안 되고 새로 입력된 것만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서버기 때문에 IP 헬프 쓰시면 안 됩니다. 바로 활성화 노 샷 해서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을 마쳤습니다. 자, 라우터에서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늘 배우지만 뭐를 입력합니까? 그렇죠. 시리얼 포트. 따라서 포트 접속을 합니다. int S0/0/0 주소 IP ADD. 아까 우리가 시리얼 포트는 172.16.0.1 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서브넷 마스크는 30입니다. 255.255.255.252가 서브넷 마스크 30입니다. 자, 여기에 시계 모양의 DCE 장비이므로 CLRA Clock Rate 숫자는 64,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활성화 No Shot. 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립 라우팅을 입력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라우팅을 입력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이 라우터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누구냐. PC2라는 것이 네트워크가 있고, 서버 네트워크가 있고,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R1에 연결된 네트워크 개수는 총 3개입니다. 참고로 한번 써봐두면
PC형의 네트워크는 192.10.0.0이고 서버의 네트워크는 192.10.0.128이 네트워크고 라우터와 라우터 시리얼 포트의 네트워크는 172.16.0.0이 네트워크이므로 립 라우팅 할 때 하나, 둘, 세 개의 라우팅을 순서와 관계없이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우터에서 마지막 단계인 라우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ROU 라우팅 종류는 RIP 엔터. 버전이 2다 그러면 V 칸 띄고 2. 네트워크 PC2부터 써볼까요? 192.10.0.0이 네트워크. Any 이번엔 서버 네트워크 192.10.0.128. 그 다음 Any 시리얼 포트 172.16.0.0이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해서 R1의 모든 입력을 끝냈습니다. 창을 닫겠습니다. 동작을 위한 R1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스위치 2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면 PC2를 열었을 때 주소가 들어왔다 하면은 이쪽 R1 부분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것입니다. 자, 스위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입력 CLI 엔터. 현재 여러분들이 이 스위치를 입력하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VLAN 번호입니다. VLAN 번호 이름. 그래서 여기는 VLAN 번호가 10이니까 ENCONFT VLAN 번호 칸 띄고 10. 이름은 오피스입니다. NAOFFICE. 이번엔 VLAN 번호 20. 이름 NA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M. 자, 1단계가 끝났습니다. 1단계는 VLAN 번호와 이름. 두 번째, VLAN 번호를 포트에 할당을 하는데 포트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그러면 여러분들은 RA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INT RA F0/1-10 그러면 1부터 10까지. 엔터.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10. 자, 이번에는 11번부터 20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RA F0/11-20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번호 20. 자, 스위치에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보통 주소가 있다 그러면 주소를 입력하는 3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는 스위치에 주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트렁크로 갑니다. 접속 번호는 24번입니다. INTF0/24 SWMOTR. 자, 이 문제에서 특징이 VLAN 10 20만 데이터가 전송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SWTR ALL VLAN 10 쉼표 반점 20 엔터 치면 R1에서 스위치까지 입력이 모두 잘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확인은 PC2를 열어서 주소가 일단 들어오면 왼쪽에 일단 정상적인 거라고 보고 스위치 포트에 F0/24번 포트 색깔이 녹색이 됐을 때 PC2를 열어보겠습니다. PC2 클릭. 주소 확인을 위해서 데스크탑 첫 번째 IP 스타틱이 눌러져 있는 위쪽에 DHCP를 클릭. 그러면 주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 있어서 실패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다시 밑에 거 스터틱을 눌렀다가 DHCP를 눌러보시면 주소가 이와 같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온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주소가 잘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정을 잘 했다 그런 의미이므로 확인만으로 일단은 끝내는 겁니다. 창을 닫고 다음에 R2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2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쪽 부분은 동작이 잘 되는 걸 확인했고 R2 부분에 대해서 첫째 R2란 라우터에 들어가 있는 요 F0/0의 주소를 확인하고 서브네트 4개의 네트워크로 한번 나눠보고 이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문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므로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2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라우터에서 CLI 엔터 자 ENCONFT 라우터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HOST R2 자 이름을 바꾼 후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라우터2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do show run enter 스페이스 키 계속 쳐서 샵이 나온 후 위쪽으로 화면을 이동을 시키면 F0/0에 10.0.0.1 서브넷 마스크는 25.128.0.0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네트워크 4개로 나눌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선 여러분들은 F0/0에 입력된 주소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1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는 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네트워크 구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여기에 있는 주소 10.0.0.1을 각 자리로 2진수로 바꿔야 됩니다. 2진수로 바꿔서 뭐 10이면 00001010, 0이면 08개, 08개, 1이면 07개 마지막에 1 이런 식으로 2진수로 구해놓고 9라는 서브넷 마스크도 25.128인데 이것도 역시 2진수로 바꾸면 1이 8개, 요거는 1이 앞에 1개, 0은 1이 8개, 0이 8개, 0은 0이 8개 해서 서로 이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각 자리를 2진수로 바꿔서 엔드 연산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자리, 그러니까 0이 됩니다. 마지막 자리, 주소, 마지막 자리가 네트워크는 마지막 자리가 0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한 것처럼 첫째, 문제에 입력된 주소로 네트워크를 구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원칙적으로 네트워크 구하는 공식은 2진수로 엔드 연산하는 것이지만 늘 이런 주소, 비슷한 주소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10.0.0.0을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서브넷 마트가 여기 지금 지난번 왜 R1에서는 두 개의 서브넷이지만 여기는 네 개의 서브넷입니다. 네 개의 서브넷. 자, 네 개의 서브넷 그러면 네 개의 서브넷. 네 개의 네트워크로 나눠라. 그렇게 되면 현재 서브넷 마스크. 마스크가 이 서브넷 마스크가 이 증가한다. 이 증가. 아까는 두 개로 나눌 때는 1이 증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요것을 기억했다가 그러면 현재는 뭡니까? 굳이요 9가 어떻게 바뀐다? 슬래시 9 더하기 2가 돼서 결국 바뀐 서브넷 마스크는 슬래시 11이 됩니다. 참고로 11을 한번 제가 써볼까요? 이건 조금 24와 좀 다르니까 25와 255. 점 얼마가 됩니까? 224.0.0이 되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31.255가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네트워크를 나눌 때 마지막 주소를 구할 때 요 와일드 카드가 필요하니까 제가 지금 참고로 써드렸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첫 번째 서브넷 아까도 구했지만 첫 번째 첫 번째 서브넷은 네트워크가 10.0.0.0이고
바뀐 서브넷 마스크는 이가가 증가된 1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다가 여기 있는 0.31.25.25를 더해서 마지막 주소는 10.31.255.255/11이 마지막 주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두 번째 서브넷도 필요하니까 두 번째 서브넷을 구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브넷, 즉 다시 얘기해서 아까처럼 첫 번째 서브넷 마지막 자리에다가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255에다가 1 더하면 256이 되는 게 아니라 이진수에서는, 즉 주소에서는 255가 가장 큰 숫자로서 255에다가 1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자리로 1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255에서 다시 1을 받았을 때 역시 여기도 1을 더하면 0이 되고 옆으로 하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브넷은 10.32.0.0이 됩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생각하십시오. 여기다 0 더하면, 1 더하면 0이 되고 하나 올라가고 다시 하나 온 숫자를 더하면 또 여기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서 32가 됐다. 서브넷 마스크는 11 그대로입니다. 자, 역시 또 마지막 주소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소는 와일드 카드 마스크 10.31.255.255를 여기 있는 네트워크에다 더하면 10.63.255.255가 두 번째 구간의 마지막 주소가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첫 번째 서브넷은 위에다가 쓸 거고 두 번째 서브넷은 아래쪽에 쓸 건데 결국 PC들이 자동으로 주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IP는 구할 필요 없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즉 서브네팅을 위해 여러분들이 서브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게이트웨이 주소는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 주소는 현재 마지막 주소에서 하나를 빼겠습니다. 31.255.254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래쪽에도 게이트웨이는 마지막 숫자에서 1을 뺀 10.63.255.254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와 같이 주소를 구하고 구한 주소를 가지고 R2 라우터의 모든 입력을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스위치 보통 먼저 하지만 이 라우터를 먼저 주소를 구했기 때문에 입력해도 전혀 동작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라우터에서 엔터를 치고 주소가 입력된 포트 0/0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F0/0 있는 주소, 입력된 주소를 지울 때 no IP ADD 하면 주소가 지워졌습니다. 활성화 no shot 하면 역시 포트의 빨간색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서브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서 이 위쪽에 여기가 VLAN 번호가 우리 문제 보면 VLAN 번호가 20입니다. 아래쪽은 VLAN 번호가 10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서브 인터페이스 할 때 이쪽에서 보통 0.10, 0.20 했는데 여긴 20과 10이니까 이거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렸고 VLAN 20과 10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서브 인터페이스를 하되 위쪽이 20이니까 제가 20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F0/0에 .20 뭐 과거 같으면 10부터 했겠죠. 왜? 위쪽이 10이고 아래쪽이 20인데 여기서는 위가 20이고 아래쪽이 10입니다. 엔터 END20 주소 IP ADD 주소는 아까 우리가 구했죠. 10.31.255.254 서브 인터페이스 서브넷 마스크는 11.255.254.0.0
주소를 자동으로 주세요. IP, help. 자, 서버 주소 192.10.0.129가 아까 우리 왼쪽에서 서브 인 IP 헬프 할 때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no shot. 자, 이번에는 오른쪽 서브 인터페이스 VLAN 10입니다. INTF0/0.10END10 주소 IP ADD. 자, 이번에 아까 구했던 게이트웨이 주소 10.63.25.254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11.255.224.0.0이 되겠습니다. 주소 DHCP IP 헬프 서버 주소 192.10.0.129 활성화 노 샷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우측에 VLAN 20과 VLAN 10에 합당하게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우트에서는 세 번째 뭐를 입력해야 됩니까? 시리얼 포트 입력하겠습니다. 포트 접속을 합니다. INTS0/0/0 주소 IP ADD 문제에서 172.16.0.2가 시리얼 포트 주소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30.255.255.255.252가 되겠습니다.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 모양. 그래서 no shot. 자, 드디어 no shot을 치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가 녹색 포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라우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도면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R2에서 라우팅을 하는데 이쪽에 네트워크 PC0의 네트워크 우리가 문제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10.0.0.0으로 구했고 또 아래쪽에 PC의 네트워크는 10.32.0.0으로 구했고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는 아까 우리 한번 써봤죠? 172.16.0.0으로 해서 R2에서 립 라우팅 할 때 네트워크 요거 세 개를 쓰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R2란 라우터에 라우팅을 합니다. ROU RIP V2 네트워크 NE 10.0.0.0 NE 10.32.0.0 NE 시리얼 포트 172.16.0.0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하면 현재 동작을 위해서 R2 라우터의 모든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R2 입력이 끝나고 이쪽에 스위치 0과 스위치 1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중간에 선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역시 뭐 여기 선 하나보다는 선 두 개가 일반적으로 통신이 더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선이 두 개일 때 문제 LACP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ACP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위치를 통해서 불필요한 신호가 루핑을 막아주고 루핑 헛도는 거 루핑을 막고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잘 되게 원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LACP를 아시고 두 번째 이 LACP를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추가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명령을 기억해서 채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널 2, 채널 3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CHANNEL 채널 통로가 되겠죠. 채널 통로. 두 번째 프로토콜 여러분들은 프로토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토콜
해서 명령어가 PROTOCOL 프로토콜 하지만 약자는 PRO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집단, 그룹. 그룹이라는 것은 명령어가 GR OU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역시 약자는 G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 상태, 활성화. 활성화라는 것은 active라고도 얘기합니다. active, active. 여기서는 우리가 약자를 AC를 쓰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LACP를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고, 또 하나, 현재 여러분들 LACP를 하게 되면 특징이 위쪽에 있는 스위치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은 VLAN 20이 되고 또 아래쪽은 VLAN 10이 되겠지요. 이때 우리가 평소 문제 풀었을 때는 스위치 1에서 VLAN 10을 설정을 했고 스위치 2에서 VLAN 20을 설정했지만 이 LACP 문제가 나오면 바로 위쪽에서 VLAN 10과 VLAN 20을 모두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위치 1에서는 VLAN 10 입력 안 합니다. 요것이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위쪽의 스위치에서 VLAN 10과 VLAN 20을 모두 입력하고 아래쪽 스위치에서는 VLAN 10을 입력을 안 합니다. 다른 말로 이쪽 스위치가 마치 서버 개념으로 다른 모든 스위치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여기가 선이 지금 두 개 내려오는데 현재 도면상의 번호가 약간 뭐 2223번처럼 보이지만 왼쪽이 FA0/22이고 오른쪽이 FA0/23입니다. 요것이 붙어서 도면상에서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들은 왼쪽은 22, 오른쪽은 23, 또 하나 이쪽으로 나가는 포트는 24번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 스위치에서 나가는 포트가 22, 23, 24이므로 트렁크를 세 군데 해야 됩니다. 세 군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지금 번호가 22, 23, 24. 그러면 연속일 때는 여러분들 여러 개일 때 쓴 명령 RANGE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입력할 때 제가 요 RA를 포트가 여러 개일 때는 이런 명령을 쓰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위쪽에 있는 스위치부터 작업을 하고 아래쪽 스위치 한 다음에 PC 두 개를 열어서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오는가 확인하면 결국 요 문제는 동작에 대한 DHCP로 주소 할당받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제 생각이지만 거의 합격권에 근접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쪽에 스위치를 클릭하시고 스위치 창이 떴을 때 CLI ENTER ENCONFT 자, 여기는 VLAN 번호가 VL 번호 10 여기서 다 입력한다고 그랬죠? 이름 매니저 MANAGE 이번엔 VLAN 20 여기서는 이름이 Sales NASALES 그 다음에 포트의 할당인데 여러분 포트가 1번에 VLAN 20이 할당됐습니다. 1번에 INTF0/1 지금 위쪽 스위치에 VLAN 할당인데 여기는 20이라고 아까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죠. 연결 SW MOACC VLAN 20 하면 1번 포트에 VLAN 20이 할당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로운 걸 배운 LACP 적용을 하겠습니다. 22, 23번 연속 포트 설정을 하러 갑니다. INTRAF0/22-23 엔터. 그러면
22와 23을 따로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을 이렇게 한 줄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LACP를 위해서 채널 CHANNEL 약자를 쓰겠습니다. 빼기 프로토콜의 PRO 그다음 LACP 엔터. 또 역시 채널 CHANNEL 칸 띄고 그룹의 D자 약자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그 다음 방식, 모드, 지난번에 배웠던 거 활성화 AC 그룹 G 한계 활성화. 따라서 이게 통신이 이와 같이 트렁크 했을 때 메시지가 여러 개 복잡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명령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연결 설정이 잘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INT 포트번호 F0 슬래시 24. 여기는 단순하게 트렁크 명령만 하면 됩니다. SWMOTR. 그럼 역시 스위치에서 트렁크 설정까지 함으로 해서 위쪽 스위치에서 모든 명령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0번은 창을 닫고 아래쪽 스위치 1번을 클릭한 후 CLI 엔터 EN CONF T. 자, 여기는 스위치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포트가 여기 이제 1번 포트로 가서 VLAN 10을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INT VLAN 번호는 여기서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VLAN 번호를 여기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트 F0/1로 가서 이쪽에는 VLAN 12 연결되어 있으므로 SWMOACC 여기다가 VLAN 10을 할당합니다. SWACC VLAN 10. 자, 그런데 VLAN 10을 입력하는 순간 현재 VLAN 10/20은 위쪽에 스위치 0에서 입력했기 때문에 VLAN 10이 없습니다. VLAN 10을 만들어 주십시오. Creating VLAN 1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SWACC VLAN 10을 입력하도록 하십시오. 간혹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LACP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SWACC VLAN 10이라고 재입력하시면 무난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LACP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스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번호가 22, 23번이 있으니 여러 개 명령으로 처리하겠습니다. INTRA F0/22-23 그 다음 채널 CHANNEL 프로토콜의 PRO LACP 프로토콜 그 다음 또 CHANNEL 채널 그룹의 G 한계 방식은 활성화 그룹 1 모드 액티브 엔터 그 다음 트렁크 명령 SWMOTR 해서 모든 설정이 스위치에서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위치에서 모든 명령이 끝났으므로 창을 닫고 이제 중간에 있는 요 스위치들의 컬러가 녹색이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PC0을 열어서 주소 PC를 열어서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요 스위치 입력할 때 22, 23번에 채널 하면서 트렁크를 입력 안 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아까 왜냐하면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여기서 23번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트렁크라는 명령을 쓰지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C 여기서 트렁크란 명령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INTRA F0/22-23 이렇게 해놓고 트렁크 명령 SWMOTR 자,
아까 입력을 하면서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녹색이 됐을 때 요 PC0 창을 열어서 주소가 입력이 되는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위해선 시간을 약간 기다려서 포트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고 PC0 창을 열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PC0 클릭. 데스크탑 IP DHCP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PC1 데스크탑 IP. 자, 아래쪽에 스타틱으로 내려갔다가 DHCP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도 실패라는 것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밑에 건 눌렀다가 DHCP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주소가 입력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 잠시 기다렸다가 입력이 잘 됐다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눌러서 기다려 보시면 반드시 주소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이 정상적으로 잘 됐다면 순간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은 LACP라는 특성상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다면 주소는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고 감점은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DHCP로 문제를 모두 풀었고 마지막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R1, R2에 콘솔 접속 시 레디오스 계정.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번에도 배웠지만 무엇을 입력하느냐? AAA를 입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용자 이름은 마스터. 암호는 어드민 샵샵입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스킬스입니다. 포트는 1645인데 이게 변환관 왜 나왔냐? 서버를 열어보면 포트 번호가 1645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해 준 거지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입력할 때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서버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닫혀 있습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설정할 필요가 없고 R1과 R2에 명령어를 똑같이 입력을 두 번 해서 테스트 해 보시면 이거는 접속이 잘 된다 할 때 AAA 점수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PC2만 라우터 R1에 원격 접속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표준 ACL입니다. 표준 ACL. 그래서 암호는 어드민 샵샵으로 해라. 그러면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기본 설정을 먼저 한다면 라인 VTY 라우터 R1에서 0부터 4 암호 패스 ADMIN 샵샵 LOGIN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 설정이고 그 다음 표준 ACL 원격 접속될 수 있도록 하시오 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습니까? ACC 번호 1번 표준 ACL은 1번부터 99번 쓴다 그랬으니 여러분들은 여기서 1번을 가볍게 쓰시고 가능 PER 누구만? PC2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PC2라고 하는 것이 주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PC2가 DHCP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192.10.0.0 이라고 쓰고 칸 띄우고 여러분들은 잠깐 줄을 잠깐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죠. 표준 ACL 요거 접속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ACC1 퍼 PC2의 네트워크는 192.10.0.0이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0.127이 되겠습니다. 텔넷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되니 라인 VTY 0부터 4이고 ACC 1번을 썼는데 들어갈 때 관리 좀 해달라는 이런 명령 세 줄이 표준 ACL입니다. 자, 따라서 도면을 활성화시키고 AAA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C1이 안 열렸는데 지금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조금 시간이 걸려도 PC의 주소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가끔 가다가 색깔이 바뀌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력이 잘 됐으면 그걸로 확정 지시면 됩니다. 자, R1에 AAA 설정하고 R2에 AAA 설정합니다. 지난번엔 풀네임으로 써줬지만 지금은 약자를 쓰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엔터 ENCONFT.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쳐놓으시고 쳐놓고 그 다음에 AAA를 입력하자 그러면 AAA 쓰시고 그 다음에 NEW NEW 그 다음 AAA 5개 Authentication의 AU THE 칸 띄고 로그인의 LO 디폴트의 DE 그룹의 GR 거리의 RA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주소를 써야 됩니다. 서버 주소 쓰기 전에 RA 쓰고 칸 띄고 HOST라고 쓰시고, 서버 주소는 아까 IP 헬프 썼대 썼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192.0.129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네 번째 줄에는 RA하고 키, 문제에서 키 값을 뭐라고 줬습니까? SKILLS.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콘솔 접속 시 그랬으니까 콘솔만 설정하겠습니다. LICON 0 로그인 AUDE 하면 AAA 설정이 맞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R1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XIT 치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EXIT 치고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EXIT 치고 나갔습니다. 엔터 치면 유저네임 나오면 MASTER 암호 어드민 샵샵 안 보여도 입력하십시오. ADMIN 샵샵 엔터. 그러면 R1 접속이 잘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R1에서 AAA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창을 닫고 이번엔 R2에 AAA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 ENCONFTAAA NEW AAA AUTHE 인증 그 다음 로그인 LO 디폴트 DE 그룹 GR 거리 레디우스 RA 해서 AAA 명령 입력이 끝났고, 서버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RAHOST 호스트 192.10.0.129 키값을 입력하겠습니다. RAKEY SKILLS. 자, 네 줄이 입력이 끝났으니 콘솔로 접속을 해서 LICON 0 로그인 AUDE 엔터 치면 R2에도 AAA가 설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창을 닫으시고 테스트는 각자 해보시고 R1에서 PC2만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R1 라우터를 다시 눌러서 아까 접속 상태라면 EN이라고 입력하시고 CONFT라고 입력하십시오. 자, 여기서 기본 설정 암호부터 텔넷에 설정합니다. LIVTY 0 4 암호는 pass admin sharp sharp 로그인. 자, 그 다음에 텔넷 설정 ACC 1 퍼 가능 PC2의 네트워크 192.10.0.0 와일드카드 0.0.0.127
엔터. 텔넷으로 갑니다. LIVTY04ACC1 인 인증으로 표준 ACL 입력을 모두 마쳤습니다. 창을 닫고, 자, 이제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이것이 아무래도 이 정보 기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를 나누고, 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DHCP 할당 받고, 거기에다가 AAA라는 문제와 또 표준 ACL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기출유형 11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